네, 안녕하세요. 래피캅트입니다. 지금 제 앞에 여러 종류의 지금 축구화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 다 아시는 제품들이에요. 뭐, 데스포르치에, 테사라이트, 그 다음에 키카의 프리미어 K, 그 다음에 아식스의 C3, 그 다음에 캐피탄 TF1, 그 다음에 아슬레타 A005, 그 다음에 험멜 보라토 2 TF,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비교 리뷰할 제품은 이두 제품이 하나 나온 건데요. 우선 이 제품에 리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리뷰를 하게 된 이유는, 보시다시피 지금 TFA가 사실은 이거 말고도 국내에 출시된 게더 많죠. 뭐, 엄브로에서 나오는 무슨 리벤지 모델도 있고, 나이키에서 나오는 베이퍼도 있고, TM4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도 TF가 있고, GT도 TF가 있죠.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뭐 프레테나 그다음 코파나 이런 제품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그 제품들 각각을 다 리뷰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한 번씩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리뷰를 한 번씩 거치긴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들, 그리고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착을 해보시고 구입을 해서 신어보시고 괜찮다고 하신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인데, 보통 이 제품들과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제품들, 아니면 푸마에 나오는 뭐 프로케이지의 라인업 제품들, 그런 제품들 비교하게 되면 결국 이런 제품들이 발이 더 편하고, 그러니까 발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없고, 그 다음에 다양한 족형을 수용 가능한, 그래서 조금 보명성이 높은 축구화들, 그런 것들이 저희 리뷰의 핵심 포인트인데, 뭐, 결국에는 축구화를 우리가 신고 운동을 하지만, 뭐, 전문 선수들, 그러니까 FG 같은 거를 신고 뭐 인조 구장이 아닌 천연한 데서 경기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축구를 즐길 때, 대개는 어차피 인조 구장이고, 사용 환경이. 그 인조 환경에 맞는 신발들, 편하게 신을 수 있고, 부상 위험이 없고, 그러면서도, 뭐, 축구를 할 때, 축구화가 주는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 드렸고, 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리뷰했던 제품을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그런 제품들이 참 종류가 많아지면서, 이제 새로 제품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 제품 중에서 과연 뭘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레플리캄 TV에서 추천을 하는 제품들이, 한 네다섯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뭘 사야지 내가 후회 없이 오래 잘 신을 수 있느냐, 최고의 만족도를 얻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 지금 여섯 개가 놓여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데스포르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 TFR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건 풋살아 이렇게 부르는데, 신발의 구조, 뭐 형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풋살화에 좀 특화된 제품입니다. 물론 일본 데스포르티브 사이트 이런 데서는 이게 TFR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그라운드 타입이 터프 그라운드 환경이면 그게 풋살장이든 축구장이든 상관없이 TF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터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신발은 TF화로 되어 있지만, 제가 신어본 바로는 이 제품은 11대 11 경기를 하는 축구에서 조금 부적합하다. 이 앞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풋살장에서 풋살을 처음 해봤어요. 플랫풋볼 레카이블에서. 거기에 이제 공이, 사용되는 공이 우선, 일반 축구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 그날, 예를 들어서, 조명 킨 밤에 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제가 공을 잘안 보인다는 단점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축구 공을 차는 것과 풋살 공을 차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어서, 와, 이 확실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운동장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 공이 다르니까 경기 룰도 다르고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신발도 달라야겠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그냥 제가 축구 공을, 11대 11 경기에 사용되는 공을 가지고 뭐 테스트를 하고 했었을 때, 사실 그다지 만족감이 높진 않았었고, 실전에서는. 물론 이 라스트 핏, 이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라스트 핏 자체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약에, 풋살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이게 베스트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 제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많이 그 뭐지 혼란이 있죠. TF와 톱 뭐 그다음에 아니면 풋살 이렇게 구분하시고 보통 문의하시는 분들 또 사용하시는 일상 용어에서도 보통 이제 풋살을 TF로 동일시 여기는데 제 경우에는 풋살을 거의 하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 대부분 그냥 TF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제품 자체가 TF라고 명명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구장 형태 구장 환경 자체가 대부분 터프에 가까워 그러니까 3세대 4세대로 간 잔디 구장보다는 조금 더 못 미치는 세대 그라운드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런 그라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은 이제 일반적인 뭐 FG라든지 이런 제품은 안 되는 거고 AG 아니면 TF가 되는데 그 중에서 AG를 그래도 사용할 만한 제품 구장이다 그러면 AG와 TF 동시 사용이 가능하니까 대신에 TF만 전용으로 사용해야 될 정도의 구장 상태에서는 사실 AG를 사용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TF가 갖고 있는 보명성, 확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역시 그 TF화에 여러가지 조건들 각 개인들에게 맞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러가지 그 스펙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것들 푸마에서 나오는 것들이 텅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우븐천이나 니트 같은 인조 소재 인조 가죽이라고 흔히 부를 수 있는 섬유 계열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 턱 일체형 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부분 이제 신을 수 있는데 제한이 딸려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제가 지금 갖고 있는 TF화들은 기본적으로 턱이 다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소재 어퍼 소재가 대부분 전족부는 어쨌든 캥거루 가죽이 되어 있고 캥거루 가죽과 민족 가죽의 하이브리드 타입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신발들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있는 제품과 다르게 모든 제품들은 어쨌든 미드솔, 중창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이 중창의 역할이 쿠셔닝이거든요. 이제 쿠셔닝인데 무슨 그 러닝화처럼 반발성 쿠셔닝 리스폰스 에너지를 뭐 희도하게 한 게 아니라 그 터프 그라운드 자체가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고 따라서 스터드를 신는 신발들과는 확연하게 착화성이 달라지고 착화성이 달라지고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개인들이 FG를 신고 인조에서 뛰고 뭐 ACG를 신고 인조에서 뛰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어쨌든 저희 그 나라에서도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는 TF화의 광범위한 보급 그리고 인기 있는 TF화들이 몇 개가 정해져서 집중적으로 그게 구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C3와 A00 이 두 모델이 최근 2년간 국내 소위 축구화를 좀 안다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이슈가 됐던 제품들이죠. 지금은 뭐 머큐럴 베이퍼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퓨처가 나오니 뭐 이렇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구장에서 어쨌든 일반 아마추어들이 FG를 신을 수 있는 환경은 되질 않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그런 제품에 대한 상대적 인기, 기대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낮춰진 것 같기는 해요. 모양이 예쁜 축구화들이 쓸 수 있지만 실전에서 사용하기는 불편한 신발 그래 그것보다 더 편한 신발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리뷰를 집중적으로 했던 게 발이 불편하지 않고 구장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편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 좋은 제품들을 여러 개 소개를 하는데 그 좋은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TF화의 그 주요 특징들을 다 동시에 고루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제품은 각 브랜드마다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축구화를 만약에 내가 새로 사야 된다 이 시점에서 TF를 그때는 기본적으로 데스포트 내 풋살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제품을 제외하면 최소 5개 이상을 제품을 가지고 내가 뭘 사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돈이 많으면 5개를 다 사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사야 된다. 그 경우에 나의 선택의 기준을 요건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 뭐냐 하는 게 지금 이제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리뷰한 제품들에 대한 댓글 보고 뭐 하면 뭐 라이브 할 때도 채팅으로 보면
뭐지? 이 제품, 이 키카를 제외한 4개 제품을 4대 TF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방송을 뭐, 돈을 부르는 뭐, 저기 리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리뷰를 하는 경우에, 제가 늘은 아니고, 가끔 보여드리지만, 파로카스라든지 아슬레타 A001 같은 거를, 왜 자주 꺼내서 보내드리냐면, 좋은 제품 하나를 구입을 해서 오래 신으라는 이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파로카스를 두 모델, 두 컬러를 변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10년 동안을 두 모델 가지고, 그한 모델을 두 개로, 흰색, 까만색 가지고, 10년을 사용을 했고, 아슬레타 A001만 하더라도 5년이 넘어 6년째이지만 지금도 가끔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신발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바꾸질 않더라도 얼마든지 신을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 하나 고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A005를 리뷰를 했을 때, A005 없으신 분들 A005 하나를 사시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걸 신으시다가 저희가 C3를 리뷰를 했을 때, C3, 다른 TF가 없는 경우에 C3 하나 구입하시면 되었던 거고. 근데 문제는 아슬레타 A005를 신어보니까 좋더라. 근데 그니까 다른 거 하나 더 사고 싶다. 근데 C3도 좋다 그러더라. 그니까 C3를 샀어요. 신발이 두 개가 됐어요. 그리고 보라트가 C3를 신고 그러니까 족저근막이 생기거나 발에 무리가 간다 그래서 보라트를 추천하면 또 보라트를 사세요. 그리고 A005를 잘 신고 있는데 제가 리뷰를 할때 이제 아슬레타는 A005는 장식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캐피탈로 대체한다 그랬더니 이제 캐피탈을 또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리뷰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발에 잘 맞는 제품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중점이고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그리고 그런 내 발에 잘 맞도록 할수 있는 기본적인 충족 조건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만 사야 된다 그래, 뭘 사야 되느냐, 한 고민.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교 리뷰가 나가더라도 아마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상은 돼요. 왜냐하면 이 키카 국내 제품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 제품은 전혀 다른 브랜드. 물론 일본 브랜드라는 키카를 제외하면 일본 제품들이라는 기본적인 특징,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소재가, 풀 캥거루가 아니더라도, 캥거루와 어쨌든 인조 가죽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느 부분에서는 어쨌든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제품이라는 거. 그런 공통점이 있고, 라스트도 키카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일본식 라스트를 갖고 있는 신발이에요. 그러면, 일본식 라스트를 갖고 있고, 비슷한. 그 다음에 풀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TF고,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 쪽의 신발, 키카를 제외하고, 네 쪽의 신발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들이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C3라고 하면, 이거 신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 한정해서 말한다 그러면, 이 제품은 미즈노가 말하는 맨발 감각에 가장 와 있는 제품이에요. 미즈노의 말하는 맨발 감각에. 미즈노와의 살라 제품들보다 더 맨발 감각에 와 있다. 할 정도로. 미즈노 살라 같은 경우는 뭐, 미드솔이나 아웃솔 이런 게좀 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죠. 살라, 재팬, 이런 뭐, 재팬 같이 굉장히 뭐. 물론, 어퍼 하나만 본다 그러면 살라가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신발을 신고 플레이를 할 때, 맨발 감각에 가깝게 느껴지면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 C3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C3는 완벽하냐? 또 그렇진 않아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풀캥거루에 가깝긴 하지만.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뒤쪽이 고정이 잘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가죽이 너무 부드러워서 홀드가 떨어진다. 이런 단점을 지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국민 TF가 된 아슬레타는 어떠냐? 높은 미드솔이 불만이신 분이 계세요. 제 경우에는 이 아슬레타는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터드를 신은 제품과 같은 높이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았지만 다른 분들은 높은 이 저기 뭐지 미드솔의 두께가 높기 때문에 신발이 좀 발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싫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되게 길죠. 이 김과 동시에 그 신발 앞쪽에 홀드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긴가 하면 이 카피탄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놀랍게도 캐피탄을 디자인한 사람이 이 00을 디자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 앞쪽의 길이, 여기 끈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길이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서, 물론 아슬레타는 장점은 여기 폴드성 쏙 들어가면서 발을 딱 안착시켜주는 높은 홀드감이 있고, 대신에 앞쪽은 길이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살짝 남거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다음에 발가락이 확실히 모아지지 않는 그런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캐피탄은 어떠냐? 캐피탄은 저희가 최근에 지금 계속 신고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어퍼의 라스트가 축구화의 라스트를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미드솔에 충분한 쿠션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아웃솔 플레이트가 다른 제품들보다는 약간 더 텐션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 다음에 아웃솔도 이 저기 뭐지 에이지스터드에 해당하는 제품과 그 다음에 일반 그 고무 패턴이 같이 믹스가 되어 있어서 그립성이 상당히 좋다 하는 장점이 있고, 보라트는 어떠냐? 보라트는 가격 대비 성능에서 최상의 급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축구화의 보라트라2라는 홈멜 일본이 만든 최상급 축구화를 그대로 TFR로 만들었고, 그 다음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 텐션도 강할 뿐만 아니라 여기 텐션에 추가적으로 BMZ 인솔을 해서 아치를 서포팅하면서 장시간 신발을 착용을 했을 때 다른 제품에 비한 발의 피로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뼈에, 그러니까 횡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신발의 바깥쪽으로 발이 밀리면서 생기는 충격, 이런 것들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신발이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내 발에 맞는 건 뭐야? 모르는 거죠, 개인들이. 다 신어보기 전까지는. 왜냐? 네 개의 신발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가 동시에 신발의 라스트도 다릅니다. 라스트가 다르다는 거는 발을 신발을 신었을 때 앞 모양이 다르다는 그런 점이죠. 발끝이 어떤 식으로 이 신발에 적응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하나씩 비교. 네, 비교 대상을 뭘로 잡느냐. 캐피탄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나온 캐피탄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홈멜 보라트, 캐피탄 기준으로 아슬레타, 캐피탄 대비로 C3, 캐피탄 대비로 키카, 캐피탄 대비로 데스포르치, 이런 식으로 리뷰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어보고 테스트해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성향, 본인의 발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첫 번째가 오늘 그 하는 게 이 캐피탄과 홈멜 보라트예요. 나머지 제품도 단계적으로 계속하면서 저희가 해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제품, 이 캐피탄과 보라트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어떤 식으로 많이 다르냐? 우선 지금 그럼 공통점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제품은 여기가 전족부 쪽은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는, 아웃사이드 부분은 인조 가죽이다 하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 뭐 특징이라고 해야겠죠. 장점이라기보다. 자, 그 다음에 텅도 두 제품은 똑같이 인조가죽입니다. 물론 컨멜 보라트 쪽은 좀 더 고급스럽게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발 안쪽도 힐 쪽도 여기는 스웨이드 타입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그 A001 때처럼 메쉬 타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의 특징, 컨멜 보라트인 경우에 캥거루 가죽은 두 제품 다 굉장히 좋은 캥거루 가죽이, 보라트의 캥거루 가죽 장난 아니죠. 이것만 해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만져봤을 때도 이 제품의 그 캥거루 가죽의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캐피탄은 어떠냐? 캐피탄의 캥거루 가죽은 코파문데아를 연상할 정도로 또 질이 좋아요. 이 자체로는. 그래서 두 제품은 우선 1차적으로 외형, 어퍼의 소재상으로는 비교가 안 되고 라이닝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스웨이드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최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신에 스웨이드가 강하게 처리되어 있고 신발에 이렇게 힐 카운트 쪽 이런 식으로 아웃 그 익스터널로 되어 있는 경우에 물집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물집 한 번씩 생기시죠. 그래서 구조적인 그런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캐피탄은 스웨이드를 다 제외한으로서 뭘 얻었냐? 굉장히 부드러운 착화감을 얻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니까 발이 들어갔을 때 보통의 인조 가죽 중에 하나인 스웨이드가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는 신발에 발을 안착을 시키면 양말과 동시에 발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 타이트한 홀드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대신에 자연스러운 착화감은 좀 덜한 편이죠. 왜냐하면 꽉 쥐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니까. 반면 캐피탄은 그런 데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소재 자체가 발을 전반적으로 발 자체가 부드럽게 신발을 신었을 때 모든 면에서 부드럽게 느낄 수 있도록 신발이 만들어져 있어요. 캡탄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두 제품 중에 뭐가 더 실제 착화했을 때 낫다. 이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는 쪽이 더 낫다. 물론 소재상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실제로 이렇게 스웨이드가 처리되어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조금 더 높은 편이죠. 이런 메쉬되어 있는, 메쉬가 천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근데 라이닝 천이 스웨이드다 아니면 메쉬다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자체로 기능적인 차원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요렇게 지금 제가 안쪽 신발의 안쪽 이 부분을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고 있는데 홈멜 보라트인 경우에는 안쪽 라이닝 천이 여기 바깥쪽 인조 가죽과 거의 딱 달라붙어 있을 정도의 일반적인 천으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 캐피탄은 인사이드 쪽이나 아웃사이드 쪽이 신발 안쪽에 마치 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융천 같은 거 약간 도톰한 두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플리스도 아니고 그 마이크로파이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소재로 안감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쪽에서 달라붙는 부분의 느낌은 또 다른 거죠. 힐 쪽은 스웨이드 쪽으로 처리되는 게 맞지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신었을 때 발 안쪽에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전달되는 발에 닿는 부분의 느낌이 다르다 이거죠. 이거는 물론 라이닝과 그 패딩의 차이에 따른 건데 우선 안쪽에 이렇게 지금 그 이 천이 서로 다르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이 신발은 신었을 때 발에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까지는 뭐 이제 어쨌든 간에 큰 차이는 아니다 하는데 이 두 제품 사이에 극적으로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가 이 인솔이에요. 말했지만 보라트는 이 BM뉴트 인솔을 사용하고 있고 인솔의 기본적인 두께가 여기 그 아치 쪽에 있는 이 신발의 여기 이쪽 부분의 두께가 굉장히 두툼하고 그 다음에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탄성입니다. 이 자체가 반면 이 캐피탄인 경우에는 인솔 자체가 얇아요. 그 다음에 왜 얇게 처리가 되어 있냐 신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흰색 보드 부분도 미세하게 누르면 여기 쿠션을 갖고 있는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고무 같은 소재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발의 느낌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제품과 이 제품은 자 요것만 해도 신발은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들의 특징 앞쪽에 앞코의 설계에 있어서 여기 두 제품 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앞코 벌어짐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 스티칭들이 두 제품 다 여기 쭉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스티칭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스티칭은 동시에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앞쪽에 고무가 사용되어 있는 면적의 크기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느껴지시죠? 네. 요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앞쪽 바깥쪽 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이 다르고 고무의 크기가 다르죠. 그 다음에 신발의 높이 앞코의 높이를 이렇게 재면 캐피탄은 발 위쪽으로 볼록 약간 솟아온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
보라트는 요 고무 러브의 높이가 요거에 비하면 약간 높은 느낌인데요. 이 캡탄과 비교하면 그거에 비했을 때 요 앞쪽 부분은 플랫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발이 일부러 조정을 한 게 아니라 현재 요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전족부 이쪽 그 패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플랫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올라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가죽으로 만들고 똑같은 인조 가죽을 사용하고 있지만 외형상으로 봤을 때 그 설계 방향, 신발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신발의 특징이 극적으로 다 대비가 돼서 서로 다르게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보드 소재도 다릅니다. 바닥의 보드 소재도 캐피탄과는 강성은 어떠냐? 말씀드렸지만 이 BMZ 인솔을 뺀 상태에서 이거를 휜다. 그러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휘어져요. 휘어지고, 근데 물론 그 키카 제품들만큼 쉽게 휘어지진 않지만 이것도 휘어지고 요것도 휘어질라 그러면 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굽혔을 때 굽어지는 부분이 캐피탄과 보라트는 다르죠.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가 휘어져요. 인솔에 BMZ 인솔을 끼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약간 더 탄탄해집니다. 근데 신발을 이렇게 넣고 굽혔을 때 이 제품은 여기가 쑥 굽어지는 식으로 되고, 캡탄은 똑같이 손을 잡고 굽히면 이쪽만 굽어집니다. 가운데 여기에 텐션이 더 높게 이 제품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힐의 높이, 힐의 높이는 신었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발이 들어가는 입구는 모양이 다릅니다. 왜 여기가 더 많이 물집이 생기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 쪽이 좁아요. 요렇게 헌벨인 경우에, 이거는 익선 힐카운트의 영향도 있고 이 설계 자체가 그런 거.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가 벌어지면서 본인 발에 딱딱 맞긴 하겠지만 최초 착용 상태에서 발이 들어가는 입구, 일본 사람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발 입구 부분에서 확인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두 제품 중에서 어떤 게 더 착용해서 더 편한 느낌을 받느냐, 당연히 캐피탄 쪽이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휘어지는 정도도 그렇고 부분도 그렇고 신발 내부에 패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 라이닝 소재 부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사이드에 이 C로 지금 그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서의 인사이드 포지션에서 볼 터치했을 때 안쪽에 얇은 그 융천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소재들 때문에 발에 닿는 면적에서 부드러움. 대신에 반대로 말하면 보라트는 그런 내용 장치들이 없이 그냥 인조 가죽 어퍼에 천만 안쪽에 된 형태이기 때문에 볼에 닿을 때 직접적인 터치감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재지만 확인이 다르죠. 캐피탄이 그런 착화감을 주는 데 비해서 이 제품은 그럼 뭐냐? 나쁘냐? 나쁘지가 않고,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 캐피탄인 경우에는 완벽하게 11대 11 정도 축구.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면 이 TF가 나올 때, 아스레타가 때 그랬었었는데 천연 인조 맨땅 다 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코치들 트레이닝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런 신발들이 있어요. 소개를 할 때. 캐피탄은 전형적인 11대 11 축구화 형태를 띠고 있는 큰 경기, 그러니까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의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러한 어퍼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는, 직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제품이고, 반면 보라트는 보라 헌멜 재팬이 갖고 있는 최상급 축구화 보라트2의 어퍼 구조와 소재를 모두 그대로 갖고 오긴 했지만 이 제품은 11대 11 TF 뭐 맨땅 이런 거를 사실 다 고려했다기보다는 풋살화의 개념, 풋살 경기를 어느 정도 그 의식한 신발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보이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앞쪽 코의 단단함이에요. 이 앞 코의 단단함, 이 앞 코의 높이와. 그래서 이 신발을 신을 때는 C3라든지 그 다음에 이 캐피탄을 신는 것과 같은 발끝의 느낌은 없어요. 이 발끝의 느낌에 가까운 거는 오히려 데스포르츠 쪽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라스트도 앞쪽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중족부 이쪽은 분명히
이 어퍼의 면적은 굉장히 크게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족부 쪽에 이 신발의 홀드감이, 홀드 자체로만 본다. 발볼의 크기로 자체로 본다 그러면 캐피탄이 오히려 더 넓은 편이지만, 이쪽은 오히려 신었을 때 여기가 단단함과 동시에, 앞쪽 발쪽과 까락 끝이 완전히 모아지는 형태는 아니에요, 또. 다시 말하면, 어떤 발 촉청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제품과 이 제품의 특성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보라트는 건다 약, 이게 캐피탄에 비해서 다 약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BMZ 인수호를 갖고 있다는 점. 그 얘기는 뭐냐면, 매년 신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C3 제품은 굉장히 고유연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키카처럼. 고유연성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 이 C3를 장시간 착용을 하는 경우에 발의 피로도가 상당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어퍼가 미드솔이나 이런 게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정말 맨발 감각에 가깝도록 신발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의 축구화 자체가 발이 축구화에 큰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맨발 감각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 제품 그것만으로 보면 거의 탑이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이 C3 모델인데, 이 C3 모델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족저근 막이나 장기전 착용 시, 그 다음에 뭐 그런 피로도, 발의 피로에 따른 종아리 부상, 근육 부상, 이런 것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보라트는, 그런 구조와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진 게이 캐피탄인데, 캐피탄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캐피탄은 어쨌든 간에 중족부 이하의 이 쉔크 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여기가 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C3보다는 그게 월등한 장점이 있는데, 헌멜 보라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미 부상이 좀 있다. 이미 조금 족저근막에 징조가 있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 BMZ 인솔 들어가 있는에서 여기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신발이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피로도가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할 때, 비교적 같은 시간을 뛰더라도, 발 전체 전달되는 피로도는, 그러니까 발뼈에 전달되는 피로도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에서 훨씬 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과 이 제품은 비슷한 류의 제품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다른 성격이다. 여기에 보시는 이 헌멜 보라트의, 이 스터드는, 신어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 게, 여기에는 지금 바깥쪽에 이렇게 삼각 형식으로 되어 있는 큰게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외로는 사실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두드러지게 뭔가 이 제품이, 아스레타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C3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크게 뭐 그립이 더 뛰어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을 받죠. 또, 여기 보시면, 캐피탄의 경우에는 큰 스터드들이 에이지 스터드들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헌멜 보라트는 특이하게도 인조 구장에서의 그립성이 에이지 제품을 뺨칠 정도로 높은 그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딘가 그라운드에서 내가 물기가 있는 데도 조금 미끄러움을 느낀다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운동하는 구장의 대부분 가까운 데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 내가 주로 운동하는 구장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고 습기가 있거나 조금 많이 미끄럽더라. 그러신 분들은 이만한 아웃솔을 갖고 있는 제품을 찾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마치 에이지 스터드를 신은 것처럼 과그립이 느껴질 정도의 단단한 그립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립감의 원천 중에 하나도 역시 미드솔과 아웃솔의 단단함, 인솔이 갖고 있는 이 BMZ 인솔 같은 것들이 워낙 단단하게 그라운드를 딱 발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느냐 하는 아, 아, 받지 않나 하는데, 테스트를 해본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높은 그립성에 대해서 좀 놀라죠, 처음 신으면. 그리고 이 BMZ 인솔이 블록 위로 솟아올라와 있어서 신발이 바닥에 실제로 닿는 면적이 뒤꿈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도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요. 반면 캐피탄은 지금 제가 손으로 딱 눌렀을 때 바닥에서부터 실제로 신발의 높이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그러나 BMZ 같은 이 헌멜 같은 경우는 지금 신발을 딱 이렇게 잡아서 누르면 이 눌러지는 부분 높이가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뒤축의 높이 차도 상당하다. 그러면 사실은
비슷해 보이는 축구화지만 완벽하게 서로 다르다. 그런 점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발이 편한 축구화로 간다. 그러면 이쪽이 낫고, 또 나는 그냥 11대 11 경기 위주로 한다. 그러면 이쪽이 나을 수 있고, 반면 나는 약간 발의 피로도가 있는 것보다 발의 피로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신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쿠셔닝보다 좀 딱딱한 신발이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 TFR의 그립성, 미즈노의 뭐 기역련 이런 것들이 그립이 너무 없어서 좀 그립이 과한, 좀 좋은 제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보라트. 그 다음에 발, 볼 앞쪽이 너무 타이트하게 모아진 것보다 약간 여유 쪽이 좋다. 그러면 보라트로 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처럼 두 제품은 서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또 이 제품 뭐 말씀드렸지만 풋살을 하겠다, 어느 정도 한다 하면 이쪽이 또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 이게 그 신발이 묘한데, 이 구조적으로 지금 앞코 같은 거를 설계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 캐피탄은 아웃솔을 지금 이렇게 쭉 연장을 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까만색 부분, 이 부분이 쭉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솔이 어퍼를 그냥 그대로 커버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 보시면 여기는 미드, 이 아웃솔이 쭉 오면 중간에 미드솔이 다 보이죠? 미드솔이 쭉 보이다가 이렇게 와서, 미드솔 밑에 두고 아웃솔이 위쪽을 커버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에 별거 아닌 차이지만, 신발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는 서로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구조를 앞쪽에서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두 제품은 신었을 때 차이만큼 실제 외형상의 차이도 존재한다. 따라서 그냥 발 편하게 11대 11 축구화 정도로 내가 신겠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터프 그라운드에서 인조구장 신겠다 그러면 이쪽이 나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풋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11대 11 경기도 하는데 주로 풋살 쪽에, 풋살장에서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 풋살장에서 장기간 착용했을 때 발 피로도 좀 적응을 찾고 싶다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제품은 뭐 어퍼의 구성 방식, 어퍼의 앞쪽의 높이도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패딩의 정도, 물론 신고 나면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여기 앞쪽에 신발의 부분들의 패딩 정도 상태도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다르고 패딩의 텐션도 여기 이쪽 그 헌멜 쪽이 캐피탄보다 못합니다. 패딩 정도가, 텐션이. 그러니까 여러가지 형태로 이 두 신발은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발의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후발 주자인데. 가격은 일본에서 이게 14,800엔, 이게 아마 11,000 얼마, 그러니까 12,000엔 정도. 내년도는 좀 인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인상되기 전까지 가격으로 보면 캐피탄이 더 비싸지만, 어쨌든 지금 이 TF, 보라트2 TF는 이제 일본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제품이어서 내년에 컨티뉴 돼서 다시 나오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앞에 만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지는 것만으로 이 신발은 이 높이들, 높이감 이런 것들이 이 제품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준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단단한 느낌이. 이렇게 만졌을 때도 지금 아웃솔과 여기 손으로 짚어지는 이 아웃솔 부분의 느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단단한가 하는 거니까. 대신 신발을 신었을 때 홀드감, 발이 좌우에 흔들리는 감이 어떤 게 더 낫냐 하면 두 제품, 그 두 부분에선 서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두 제품 다 아웃솔의 이 그라운드 접지 이력,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컨택에서 안정적인 느낌이 서로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어서. 이 제품을 처음 신으면 약간 이 사이드 쪽은 안 닿고 여기만 닿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 경기에 들어가거나 이걸 신고 플레이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라운드 컨택에 의해서 능력이 와 탁월하 출중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두 제품이 얼마나 서로 같은 일본에서 개발이 되고 한 거지만 얼마나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느냐 하는 점이 잘 드러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은 뭐 홈멜과 캐피탄 두 제품은 누가 더 어떤 게 더 낫냐, 이것보다 내가 주로 운동하는 목적에 맞는 신발이 캐피탄 쪽이 나의 평소의 운동 습관에 잘 맞는 것이냐, 아니면 헌멜 보라트 쪽이 내가 주로 운동하는 그라운드 환경, 아니면 플레이 스타일, 아니면 뭐 그런 것에 잘 맞느냐, 이 점들을 잘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촉경상으로도 앞쪽이 신발의 이 전족부 높이가 살짝 해서 발가락 굵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높아서 이쪽이
더 편하게 느끼느냐, 아니면 전족보가 낮게 구성되어 있는 이쪽이 내 성향이 잘 맞느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신발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된다 하는 게 오늘 리뷰의 이 두 제품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뭐에 비해서 더 낫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장점일 수 있고, 반대로 그러한 장점이 반대편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이 제품들이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두지 캐피턴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 기준으로 이런 제품, 그 다음에 이 제품, 그 다음에 C3, 그 다음에 키카, 이런 제품들을 비교하면서 각 제품들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리뷰 때 찾아도 캐피탄 위주로 한 뭐 아슬레타 제품에 대한 비교 리뷰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